2015년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민간 주도로 충북에 새 프로축구단을 창단하는 청주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 창단이 그러나 프로축구단 창단이 청주시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청주시가 제대로 공론화도 하지 않고 추진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쉽지만은 않았던 우리의 목표. 그래도 다시 한번 시작해보려 합니다. 청주 프로축구단 창단을 추진하다 무산된 기업이 재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시민축구단으로 바꾸고 3년 안에 프로무대에 도전하겠다는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적 협동조합 축구클럽 청주시티FC 세계적 명문구단 FC 바르셀로나도 사회적 협동조합 축구클럽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클럽은 구단주의 독단적 운영이 아닌 구단주만을 위한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들 모두가 구단주입니다. 청주시티FC 또한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적 협동조합 클럽으로서 시민과 선수 모두가 우리 클럽의 일원입니다. 청주시에 축구클럽 생겨서 너무 좋아요. 나중에 애들이랑 꼭 응원 갈게요. 평소에 제가 축구를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다른 지역 축구 구단만 응원하다가 이제 청주에 이제 구단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티FC 화이팅!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들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청주시티FC가 되겠습니다. 박재홍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청주시민축구단이 이번에 창단하게 되었는데요. 네, 선수들도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 또 사장님을 비롯해서 감독님, 코치님 모두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번 시즌 많은 성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피땀 흘려가면서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번 리그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게 모든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훈련하면서 앞으로 시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직이나 이런 팀워크가 아직은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선수들 25명 하고 코칭 스텝이 정말로 열심히 한 3주간 이제 준비를 해서 오늘 목표는 우승을 좀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청주시티FC가 프로로 전향할 수 있도록 어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협동조합 청주시티FC 이사장 김현준입니다.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 청주시민축구단은 85만 청주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시민화학과 구심점을 역할을 하기 위하여 청주시를 연고를 하는 K3 축구단 청주시민축구단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 청주시민축구단은 국내 축구단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가된 단체이며 기획 재정부의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된 축구단입니다. 저희 청주시민축구단은 향후 3년 내 프로축구단 창단을 목표로 삼고 시민과 소상공인, 기업체와 함께 호흡할 것이며 선수단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청주 시민 속으로 깊이 다가가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축구단이 될 것입니다. 청주 시민 여러분과 전국의 축구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는 3월 19일 3시에 흥덕축구공원에서 춘천시민구단과 개막전이 펼쳐집니다. 많이 오셔서 마음껏 즐기시고
저희 청주 시민 축구단을 열렬히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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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